프리차지 릴레이 역할이 되냐? 이거 읽어보면. 메인 릴레이를 작동시키기 전에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잖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 그러고 이게 좀 작동 원리에 보면, 이그니션 스타트는 프리차지 릴레이가 온되고, 메인 릴레이가 작동하고, 캐피스트 충전하고, 메인 릴레이 작동하고, 프리차지 릴레이 오프, 이런 식으로 작동되거든.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게왜 필요할까? 메인 릴레이를 일순간에 많은 양의 전류가 한 번에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해.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기계 부품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기다 보니까 이럴 때 빛의 속도로 가잖아, 전류량이. 일순간에 많은 양의 전류가 들어가 버리면 부품의 손상이, 아무리 용량 안에 있다 치더라도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시터를 미리 충전해 주는 거지.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전류가 들어가면 대응은 가능한데, 충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전압의 전류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미리 전류를 넣어줘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뭐 예열 같은 개념? 이렇게 보면 되지. 부품을 미리 예열해주는 역할. 이걸 전류를 미리 넣어서 캐피스터를 충전을 해준 상태에서 이미 대기한 상태로 고전압이 들어가면 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액셀을 받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잖아, 천천히. 여기 돌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 터빈 엔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터빈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터빈에 연결돼서 기계적으로 물려서 기어박스를 돌리고,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나 뭐 펌프나 이런 걸 돌릴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기어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 스피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터빈 속도가 갑자기 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요 축이 부러져 버려. 아니면 발전기의 그 제너레이터의 축이 부러지거나. 그럼 제너레이터 축이 부러져 버리면 이게 큰일이지, 뭐. 그치? 그래서 축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안에 기어박스까지 다 손상이 될수 있어. 어제 그 과학관에서 봤던 그런 감속기어, 플래닛의 기어, 그 안에 복잡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 기어박스가. 그게 급격하게 로드가 많이 걸리면 기어 2가 다 부러져 버려, 이거 잘못하면. 그 블루레이 디스크를 읽어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이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 시간을 그 불편할 정도로 길어.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전류를, 그러니까 그냥 전원을 꺼도 이게 대기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로 두는 경우가 있지. 그것까지 다 꺼버리면 다시 킬때한 2분 이상 걸리니까, 그걸 대기 상태로 두면 전력을 계속 소비하면서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거야. 겉으로 볼때 꺼져 있는데, 그래서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끼면 부팅이 2분 이상 걸리고, 스타트 출력이, 시동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해준다. 내부 부품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의 원리다라고 이만 이해만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야 돼, 이 책에. 프리차지 릴레이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읽어보면 이 내용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야 이거,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돼. 근데 이게 뭐 요런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아까 내가 예를 들면 CD 플레이어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 있고, 지금 심지어 저 오디오도 그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저기 있는 저 오디오, 저것도 딱 키면 플레이 하기 전까지 제가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가 한 10초? 평포도를 전원을 껐다가 키면 녹화가 바로 안 돼. 기다려야 돼. 바로 안 눌러지죠. 안 눌러져. 그래서 그게 또 불편하니까 저것도 같은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원을 끄지 않고 요 위에 LED 모니터만 닫으면 저를 이제 모니터만 꺼지고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키면 바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게 그렇게. 왜냐면 껐다 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저걸 저 실행을 해볼게. 카메라 실행을 해볼게. 안 되는데요? 한참 걸리지. 이걸 꺼도 돌아오면 한참 걸려. 그치. 이게 저렴한 폰이라 메모리가 딸려, 얘는. 프로세서도 느리고 메모리도 딸려.
이게 느려. 근데 얘는 바로 뜨지. 오. 꺼도 바로 없어져. 이게 기계 이 무슨 차이야? 확신 차이나 이거. 이거 엄청 느려 이거. 가격이 배 차이 나잖아 이거. 소프트웨어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메모리도 지워주고 뭐 난 이렇게 관리해서 쓰거든. 쟤는 그게 필요가 없어.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점이라도 볼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패턴에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앱을 안 쓰는 거야. 과도하게 소프트웨어로 다 하고 있고 하드웨어의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 부분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스펙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저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이해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하드웨어 가지고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아까 캠코더나 다른 걸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정도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보면 되고 지금 애플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리차지 릴레이 쓰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저전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다른 다양한 애플만의 운영체제를 별도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체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저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일반 자동차에는 그런 게 없지만 트럭이나 버스 이런 데 보면 시동 걸기 전에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어. 그런 거 본 적 없어? 이때는 거야? 때는 거야? 트럭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 함체는 있어요. 함체도 있지 당연히. 메인 마스터 전원이 있고 네. 마스터 전원을 켜야 그다음에 다른 걸 켤 수 있게끔 돼 있잖아. 이 마스터 전원을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거야. 그걸 켜서 전원이 각종 뭐 SNPS부터 시작해서 전원 장치 공급이 다 들어가서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각각 선택의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잖아. 메인 퓨즈에 450볼트, 250암페어 이렇게 있잖아. 요거를 멀티미터로 이렇게 탁 측정을 해서 경험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이하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케이블도 케이블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터리 모듈에서부터 퓨즈까지. 퓨즈가 중간에 있는데 퓨즈 자체의 저항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퓨즈까지 전원에서 퓨즈까지 오는 요 라인 저항 그것도 측정을 해야죠. 그것도 1옴 이하. 여기서 나가서 메인 또 가는 라인도 측정해서 1옴 이하. 과충전 시 과충전을 방지하는 역할. 과충전 시 과충전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잘못 쓴 거지. 과충전 되기 전에 방지하는 거지. 과충전 시 이미 과충전이 됐는데 무슨 과충전을 방지해. 그렇지? 작동 원리 뭐 똑같고. 메인 릴레이 개요. 메인 릴레이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있고 고전압 플러스 라인을 제어하는 메인 릴레이와 고전압 마이너스 라인을 제어하는 메인 릴레이. 이렇게 두 개의 메인 릴레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BMG 제어 신호에 고전압 주입박스와 고전압 배터리 팩 간의 고전압 전원, 고전압 첩지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낮은 전압을 쓸 때는 뭐 싱글와이어 시스템을 쓸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는 퓨즈도 그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아. 파워라인에. 이게 되나? 뭐 만들 때 퓨즈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뜯어보면 안에 퓨즈 들어와 있는 거 하나만 들어있지. 그렇죠? 전력이 낮기 때문에 하나로 다 쓰는데 일정 전압 이상 고전압이 되면 양쪽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끊어져 버리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그래서 릴레이도 두 개를 쓰고 퓨즈도 두 개 써. 그렇게 그게 더 안전하다. 왜냐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전압 아까 캐피스터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끊어갖고 그 안에 있는 전류 가지고 또 다른 2차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 이것도 좀 이상하지?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 되면 안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어 오르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 말이 안 돼. 이거 틀린 얘기야. 부풀어 오르는 건 배터리 자체의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봐야 되거든. 과충전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군.
충전 양과 상관없이 부풀어 올라, 이거는. 내부의 결함으로 올라오는 거야. 과충전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이거는. 과충전과 셀 부품은 연관이 있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제 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보통은 그 내부의 쇼트라고 봐야 돼. 내부의 쇼트야. 뭐 과충전하는 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과충전은 이거하고는 별개지. 부풀어. 과도한 전류 사용이 문제지. 사용이나 충전. 일정 용량 이상의 과도한 속도로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충전은 정해진 전압 이상을 충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과충전. 그게 아니라 전류값. 어느 정도의 전류값으로 충전을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초기 모델에서는 이제 충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왜냐면 이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 작았고, 꽂으면 보통은 뭐 1시간 안에 충전이 다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앱도 용량이 커지고 기계적 성능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커지기 시작을 하잖아. 배터리 용량이 커지니까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몇 시간씩 어떻게 충전을 해? 안 되지. 그래서 고속 충전을 만들어낸 거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얘도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고전압 고전류잖아. 그러니까 이런 화재에 민감한 것도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쓴 것처럼 뭐 부풀어 오르고 이게 아니고 일정 전압 이상이 되거나 일정 전류값 이상이 됐을 때 차단해서 보호하기 위한 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감지해서 프로텍션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 이상 올라가 버리면 딱 회로를 끊어갖고 배터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만약에 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가야 돼. 이제 기술 지원이나 못 가는군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야. 이거 뭐 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네가 관심 있고 좋다 생각한다 그러면 뭐 대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뭐 다른 이거는 좀 어려워. 계속 이 길로 계속 가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할리도 네. 이제 아마 얘들도 좀 있으면 전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나도. 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가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 할리에서 전기 바이크. BMW 이미 나왔잖아. 그쵸. 얘네들도 나올 거라고. 아, 뭔가 근데 자꾸 기계지게 끌리는 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이런. 끌려? 하고 싶어? 끌리긴 해요. 연봉이 또 이게 후려치겠지만. 아니, 처음엔 어쩔 수 없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너를 뽑는다면. 일단 검증이 될 때까지는 고생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또 고생해.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지 못할 그녀는 뭐예요? 맘먹으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계속 가야지. 왜냐면 이쪽은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벗어나는 업무니까.